2021년도 나가는 삼재, 복삼재로 막혔던 금전이 한 분 한 분 전부 다들 다 열려서 다 하시는 일이 좀 대박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산권 해매당입니다. 대망의? 네, 마지막. 네. 네, 닭띠. 삼재죠? 네, 삼재 닭띠. 2021년도 닭띠들. 닭띠들이요. 삼재 들어올 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머무는 삼재 작년까지 많이 힘들었다 그러면 올해 나가는 삼재는 전반적으로 복삼재로 나가는 걸로 보여요. 좋게 해라. 예, 그래서 그동안 내가 정말 힘들었고 네. 뭔가 일이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금전운이 막히고 특히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조그맣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손님이 없어서 막 문을 닫고 답답했던 그런 기운들이요. 2021년도에는 삼재 그것만 좀 잘해서 극복만 잘 하신다면 나가는 삼재 악삼재로 나가지 않고 좀 복삼재로 좋게 나가실 것 같아요. 그럼 복삼재로 나간다 그러면 어때요? 금전문이 조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안 된다, 힘들다, 나는 못한다, 뭐 나는 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의욕을 좀 가지시고 기운 내시고 내가 도전하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으면 좀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29살이나 41살, 53세, 65세 이렇게 가지신 분, 닭띠분들이요. 전반적으로 좋은 운세, 금전이 좋은 운으로 나가는 삼재로 보이니까 닭띠 여러분, 삼재에도 기운 내시고요. 으쌰으쌰 하셔서 나가는 삼재 아주 그냥 돈 좀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닭띠분들은 지금 직사생님 네. 말씀해 주신 게 삼재지만은 네. 모든 이 닭띠분들의 나이대 분을 평균을 따졌을 때 네. 금전운이 다 좋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네. 개개인으로 본 게 전혀 아니잖아요. 온열이시 하나도 안 놓고 또 0점으로 봤을 때 네. 사주를 푸는 거하고 또 틀려요. 그쵸. 또 사람을 보고 직접 점사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반적인 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동안 막혔던 게 제가 잘 쓰는 말이잖아요. 네.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올해 2021년 요 땅에서 좋아지지는 않아요. 그러니 좋은 기운이니까 이제 제가 무당이잖아. 네. 무당집에 왔으면 네. 내년에 나가는 삼재 정말 잘 풀고만 나가신다 그러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뭔가를 준비를 했을 때 답답했던 금전문이 열리는 걸로 보여요. 네, 기운 내세요. 마지막 닭띠 네. 나가는 삼재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닭띠가 되시는 분도 그동안 참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뭐 금전이면 금전, 가정사면 가정사, 인연이면 인연 참 많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2021년도 힘내시고요. 용기를 내시고 내 자신을 좀 많이 사랑하시고 돌보고 그래서 내년에 2021년도 이제 아직 제가 음력이 안 됐으니까 내년이라 그러는데 2021년도 나가는 삼재 복삼재로 막혔던 금전이 한 분 한 분 전부 다들 다 열려서 다 하시는 일이 좀 대박났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